황금 박쥐, 동물, 천국 동물이라고 해요. 도루묵은 다 먹는 거야? 원래 다 빼는 거야. 다 알았어요. 아, 손님 오셨어요, 손님. 손님. 저는 없는 페리카나? 페리카나. 내일 또 봐요. 저도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긴 망상해수욕장, 저희 숙소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망상해수욕장. 저희는 준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날씨가 좀 우중충한데 어제 잘 잤어? 어제 잘 잤어요. 난 뭐 하여튼 덥게. 아, 우리가 지금 보기 보이죠? 고향은 아, 잘 잤죠. 마지막 잘 7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7번 국도 7일차 마지막 촬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 찍으면서 오늘 또 아침은 종돈지로 가서 든든하게 든든하게 먹고 맛있는 걸 다시 또 그 위로 올라가서 액티비한 날씨 좋다고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출발할까요? 슝. 자, 아까 방송은 이제 저희는 보양온천이 아닌 자, 동해바다에서 동해바다 펜션에서 잤습니다. 취침을 아주 네. 훌륭하게 했습니다. 목이 뜯기면서 저렴하고 잘 말합니다. 저쪽보다는 못하지만 좋아요. 좋아요, 좋아. 보양온천에 묻혀있지만 동해에선 최고. 최고. 좋아요. 망상 앞바다가 보이는 정동지로 출발? 오늘 배고픈데 자 정동지로 고고씨 출발!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절로 떨어지지 않았잖아. 없잖아 순두부 짬뽕 너희들이 왔기 후배래요. 전복 순두부 짬뽕. 형 초당 순두부? 이건 얼굴을? 초당이랑 이거 하나씩, 이거 두 개, 이거 하나씩. 하나, 둘, 세 개 주세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나는 글러 그랬어. 넌 결론을 볼 줄 알았어. 딱 나오면은, 네. 저 밥부터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왜 우리 집이 맛있는 집인가를. 아, 진짜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연예인이 맛집이라 그러면은 뭐. 거의 맛집이겠죠. 자, 사장님 강조하신데 베이스는 다 똑같고 때는 기본 하얀 순두부. 야, 이거는 진짜 밥을 먹네. 밥을 먹어보래. 밥이 밥을 한번 먹어. 밥을 먹어. 밥을 일단 맨밥을 먼저. 냄새가 자. 살찐데 맞아. 약간 양념이 들어간 짭짤한 거 다시마에서 나오는 청양 다시마하고 신춘수라고 아시죠? 네. 고기 들어가고 찹쌀도 들어가고 그 정도 바르면 되겠대요. 아. 그래서 저희 집 손님이 많은 게 밥 때문에 오시는 거 같아요. 밥이 네. 아시죠? 뒷맛이 그냥 좀 감칠맛 그때. 나죠. 침이 나오는 게 감칠맛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노린 거죠. 사장님 말처럼 밥맛이 좋아요. 밥맛 밥에 닭과 밥에 양념이 된 맛 쫄깃쫄깃하고 밥 잘 하셨네. 아침에 밥은 쫄깃쫄깃하고 같이 굳어먹는 순대부로 아침 먹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얼큰 순두부인데 대박. 되게 자극적이긴 하네. 동종진에 와서 초당 순두부 좀 드셔보세요. 색깔에 비해 맵지 않아. 저도 맛있겠다. 그러니까 깔끔한 맛이네.
식당 순두부가 진짜 유명하잖아. 고슬고슬. 근데 딱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순두부 아니고 순두부가 아니고 이게 진짜 여기 강릉에서만 볼 수 있는,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순두부입니다. 아침 한끼 괜찮네, 그죠? 야, 지금 먹고 또 점심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형 더 먹어. 같이 드실래요? 바지만 할 수 있는 스킬? 어, 스킬. 아재들만이 할 수 있는 스킬이라고 하던데. 한숨 빼기 아이 설레. 초토화 깔끔 초토화. 오늘 진짜 내가 대신 쌍으로 맛있게 먹었는데 사장님께서 바카스까지 피로를 열심히 풀라고. 촬영하라고 바카스까지 서비스. 자 그럼 간판 좀 제대로 한번 올려주세요. 아, 우리가 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대. 아, 그래서 이것도 드리고 촬영도 잘 재밌게 찍은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저 뚝배기를 안 찍어서 그렇지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왔어요. 우리 닭가슴 한 잔 먹고 그렇죠. 출발. 수건지를 한번 살짝 구경하고 다시 이제 우리 숙소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나는 커피숍을 놔두고 유명한 커피숍 중에서 CEO가 제일이야. 우리는 CEO. 네, 안녕하세요. 이 집이 커피 제일 맛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맛집. 맛집. CEO 맛집. 어디서 소문으로 듣는 거야? 야, 여기 구멍이 뚫렸는데 바람이 나서 시원해. 여기 넣어서 봐. 야, 여기 에어컨 바람 나와. 에어컨, 에어컨. 여기 에어컨 나와. 그러니까. 에어컨. 어우, 좋아, 좋아. 여기 어디야? 경포 비치. 경포대. 발열 체크 완료. 물만 들어가면 돼요. 완료증, 완료증. 그러니까 모든 개장이 된 해수욕장에서는 발열 체크하고 보관하고 물진. 야, 우주리 제일 돈이 많나 보다. 네, 삼촌이 너무 꽉 채워놨어 이거. 그러니까. 아이 진짜 아니 다 이거 아니 탈출. 우리 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물에 한번 들어가면 안 돼? 우리 드디어 해수욕 하는 거야? 진정한 해수욕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경포 에메랄드 호텔에 숙박을 잡고 우리는 경포 비치로 가서 한번 보이죠? 고고싱 가시죠. 가자. 야 빨리 저거 안 닿냐? 오늘 정말 바닷가 한번 제대로. 야, 날씨는 그렇게 좋진 않지만 경포 비치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됐어요? 어, 준비 좀 딱 PT 해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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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자, 마지막 날. 호텔 어때? 아, 7일째 가장 좋은 숙소와 가장 좋은 바다로 왔습니다. 저 보디 아시죠? 아, 지금 물놀이 하고 와서 샤워하고 이제 또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문진항 쪽으로 한번 가보러 갑니다. 땀을 품으시고 가시죠. 이거는 이거 열심. 대형아, 피디도 고생했어. 고생 많았어. 항상 이렇게 웃고 재밌게